엄마 굿한 적 있어요? 굿이라기보다도 그냥 그저 법당에서 무슨 그저 하여튼 그것도 작은 건 치성도 굿의 일종이에요. 좀큰건 아니 그거 아니래도 엄마 그건 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지금 엄마 몸 아프죠? 그래서 그래 많이 그래서 안 좋아요. 지금 엄마가 몸이 왜냐면 지금 제가 보는 거는요. 엄마의 엄마 성이 뭐예요? 김. 이 김씨 가중으로 내려와요. 아, 그래요? 이쪽 가중으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여기 단지 보여. 그래요? 그 뜻은 모셨단 소리야. 못 들어봤어요? 그건 처음 듣는 처음 소리예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무당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었지만 그래서 신을 받들었던 지방 위패도 모시고 막 이랬나 본데 여기 아, 우리 저 그러니까 결론은 애가집으로 외가 쪽으로 처음 처음 들어보네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신을 모시고 그런 거를 했는데 엄마가 하기는 했어. 점집도 다니고 뭐 치성 나름대로 나름대로 했는데 엄마 인생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고생 고생 지랄을 이렇게 했다는 소리도 나와. 그리고 지금 좀 많이 아프죠. 뭐예요 그 아픈 게? 그냥 뭐 딱히 뭐 이거다 하는 건 없는데 맨날 그냥 정신이 멍하고 막 뭐라 내 그래야 돼? 정신 아니야. 그러니까 혼이 맞아. 빠져 있어. 맞아. 혼이 빠져 있어서 어떨 때는 정신 차려 보면 내가 왜 그런 이런 짓을 했지? 나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엄마 제정신 아닌가.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면 엄마도 신을 좀 받들고 살았으면 될 걸. 한마디로 나와 같은 그런 사주 근데 팔자. 그런 그릇을 못 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거는 이때 내가 자신이 없었던 거야. 인간으로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러고 과연 신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해서 그런데 엄마 지금 이제는 뭐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맨날 그냥 잠을 자도 잔것못 같지도 자요. 않고 막 잠을 잘 수가 없어. 저 재워주질 막 않으시고 그래요. 그러니 저기 막 쪽잠을 자요. 그렇게 잘 깊은 수가 잠을 못 없어요. 자고 맨날 제가 뭐 그러잖아요. 엄마 너와 같은 비슷한 사주. 그런데 내가 이걸 쳐내지를 못하니, 자, 신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엄마의 조상들, 한마디로 천도되지 못한 귀신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귀신들도 들락날락하는 형고. 엄마 왜냐면, 왜 그러면 나한테 오셨어요? 그러면, 왜냐면 엄마는 영이 맑아. 깨끗하단 말이야. 엄마 남한테 욕도 못해. 그러고 살다 보니 자꾸 그 몸을 탐한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엄마는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엄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런 데도 근데 엄마 형편도 안 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정신력으로 버틴 거죠. 깡으로. 그냥 악으로 깡으로 했는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몸이 아파.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는 지금은 내가 더 이상 이게 버틸 수가 없는 자꾸 뭐 지경이고 제가 웬만하면 눕지를 않거든, 안 낮에는. 돼. 자꾸 눌 자리가 보이고 막 엄마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뛰어다니셨어. 그러니까 뭐 꿈을 꿔도 이게 뭔 꿈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멍멍하니 그냥 막 오만 잡고는 다 그거 앉아있고 머리만 띵 하고 그냥 띵하고 막 맨날 어지럽고 막 엄마는 내가 그래서 엄마 오기도 전에부터 경문을 읽었던 게 왜냐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아 머리 아프신 분이 오겠다 나 이런 느낌이 받아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무조건 죽어라고 피세요. 어디다 대고 빌까요? 그냥 저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몸도 아픈데,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파. 미치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사내 엄마가 한번 형편만 좋으면요, 정말 어떻게 머리가 해서 하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 힘들잖아요. 지금 진짜 쉽게 말하면 나 먹고 살 돈도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니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나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그저 조상님들한테. 엄마의 그냥 조상님이잖아. 뭐 무작정 막 무작정 피세요. 무작정. 하고 엄마는 답이 없어. 나좀 살려, 나 어떡하라고요? 이러면서. 어디를 다녀야 되는 그런 것도 뭐 다녀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칙으로 따지면 엄마도 정리하실 건 정리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눌러준다 하죠. 그러면서 좀 어디에 이렇게 적을 두시고 이렇게 계속 다니시면 좋은데 엄마가 일하는 것도 바쁘잖아. 어디 시간 나 진짜 시간 나면 어디 땅바닥에서 자기도 바빠.
잠도 못 자갖고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쪽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지 내 몸이 좀 힘이 날 때까지 나를 좀 살려만 주세요. 내가 좀 그래야 움직일 수 있어야 뭘 하죠. 이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러면 내가 정말 금전이라도 조금 열어주시고 그러면 내가 대우 안 하는 거 아닌 거 내 나름대로 했다는 소리는 나오니까 제가 너무 일이 막히고 절이 막히다 보니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 너무 힘드니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무작정 비세요. 시간 될 때 꼭 어디를 가라 이런 소리도 안 나와. 우리 할머니가 그래. 어디 가서 뭐 해라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시간 날 때 자다가 잠 깨면 멍하니 있지 말고 그럴 때 그냥 두 손 모아서 아 제발 할머니 할아버지 본인의 조상이니까 죄송해요 내가 나이가 좀 내가 젊었을 때 미리 알았어야 될 건데 이제서 이걸 느끼네 이러면서 저 좀 좀 살려주세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눈을 보면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좋게 돌아가신 조상들이 너 엄마한테 다 여기 대우를 안 했나 봐. 글쎄 대우를 이쪽이 뭐 엄마 쪽으로 잘 보세요. 이 외가 쪽으로 외삼촌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네. 이 조상 대우를 했어요. 네.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근데 계시는. 대우를 전 제 눈에는 대우를 그렇게 잘했다는 게 안 나와요. 그래요. 옛날에는 잘했을 거야. 근데 지금 현재 누가 대우를 하냐고. 근데 거기가 엄마도 버틸 수 있을 때는 버텼어. 예, 외삼촌이 이제 그 진짜 정말 외삼촌하고 또 그 사촌 있잖아요. 그 오촌 아저씨한테는 엄마의 사촌. 그 집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처음에는 진짜 막 그 하다가 예, 불교 신자였는데 중간에 며느리 보고 나서 어쩌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지. 정리가 되고 저 종교가 확 바뀐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엄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도 대우받다가 대우를 안 해버리면 섭섭해. 그렇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외삼촌은 지금까지 제사를 잘 모시고 있는데 그거 나뉘어져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군 다 그렇다고 외삼촌이 다 그걸 하시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하신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좀 대접하기를 바라신 건데 거기에 다 돌아다녀 보니 누구 하나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지. 근데 외갓집에 그 여기 위에 위에서 막 오셨어요. 저한테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언니 영이 맑으니까 딴 사람들은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언니는 받아줄 것 같으니까 오는 거지. 귀신들도요 보고 가요. 아무한테나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사는 사람한테 가지 왜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왜 무당이 됐을까요? 못 사는 사람한테 그렇죠? 붙으면 너무 별로 얻어드실 것도 없는데.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거부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잘 모시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요즘 너무 힘드니까 이래갖고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고 매달려 보세요. 살려달라고. 언니는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어. 자손들 그나마 남편은 좀 그래도 배우자 자리는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근데 그나마 자식의 힘으로 언니가 버틴다 소리 나와요. 그냥 자식들은 괜찮죠. 뭐 제 기준에서는 뭐 괜찮다고 해야 되나 이걸 처음에는 뭐. 막 공부를 하라 걔가 안 해서 제가 뭐 제 그래도 않죠. 어디 가서 착하게는 해요. 어디 가서 그거 하진 않잖아요. 지들 밥벌이 하고 살잖아요. 문제는 없어요. 자식들 쪽으로 봤을 때 언니만 힘들었지. 언니만 힘들어. 그런데 그거는 참 안타까워. 언니 같은 케이스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언니가 그래.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죽고 싶다니까요. 그때 때는. 근데 버텨야죠. 제가 그랬잖아. 자식, 언니가 그동안 버틴 거, 악을 쓰고, 기를 쓰고, 진짜. 깡으로 버티니까 몸이 못 버티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내 몸 안 아껴가면서 그렇게 버틴 거, 자식 때문에 버텼잖아요. 지금도 자식을 위해서 버티세요. 이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니,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들도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하다면, 언젠가는 치근하게 봐주셔서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응?
그나마 언니가 그래도 아니. 나름대로 그 형, 어려운 형편에 작은 치성이라도 드렸으니까 내 자식이 살고 잘 그래도 밥 먹고 산다는 소리가 나오잖아. 그런 예. 날이 올까요? 와요. 예. 이게 왜냐면 받았던 공줄들이 있는데 그게 오다가 끊겨서 그래. 끊겨서. 그럼 만약에 지금 저희 엄마가 시골에 사시는데 연세가 네. 많거든요. 네. 뭐 여차하면 저 우리 큰 남동생이 먼저 가갖고 제가 뭐 모실 수도 있는데 저거 저희 엄마하고는 만나요? 어떠나요? 엄마요? 모시는 상황이 엄마가... 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연세가 아흔이에요. 90? 네. 33년생이시네. 제가 볼 때는 언니가 안 모시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래요? 예. 언니까지, 언니한테까지 올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맞으니까. 아니, 그런데, 예. 언니의 가정 형, 그 형편도 알고 해서 예. 언니한테까지는 안 와요. 그래요? 예. 그만큼은 안 된다는 소리 나와요. 동생들이 뭐 알아서 하겠죠, 뭐. 동생, 제가 맞으니까. 뭐. 물론 언니가, 그렇지. 네, 내가 맞다 보니까, 그렇지. 걱정은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그리고 어머니. 네.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하는 그 바람밖에 없는데. 고생 안 하고. 지금까지 간신히 잘, 이제 시골에 사시던 분이니까, 여기는 뭐 어쨌든 아직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고 언니가 더 문제야. 그렇게 어머니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오히려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 그렇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벌써 90이나 되셨는데 그래도 혼자서 잘 다니시는데 네네. 식사도 잘 하시고 이분 오래 사실 거예요. 언니만 정신 똑바로 차리는데 언니가 지금 왔다 갔다 해. 지금 뭐가 왔다 가고 아니 본인도 느끼죠. 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요. 아니, 나는 그냥 고통 없이 그냥 탁 가면은. 언니 벌써 안 죽어. 죽을 그게 아니에요. 저승사자가 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가 아니라, 이게 조상이 왔다 갔다 해. 그게 문제야. 우리가 흔히 말한 천도되지 못한, 천도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왔다 갔다 해, 지금. 근데 얘가 쪽으로는 제가 전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굉장히 세게 들어요. 여기는 모셨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대우받으셨던 분들이라 또 나를 배우해달라고 오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언니가 기도해. 무조건 언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 아 저기 신랑은 언제 죽을 건가 모르겠네. 나를 너무 그냥 볶아 먹으려고 너무 살겠어. 이게 합쳐져갖고 말도 안 되는 남편분 성함이요. 아니 성씨만 가르쳐줘요. 문요. 문. 예. 몇 년생이세요? 49년생. 소띠인가? 소띠인데. 49년? 예, 49년이 소띠, 맞는 거 모르겠어요. 소띠 74세. 예. 기축세.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지밖에 모르잖아. 예. 지밖에 몰라. 아니 이제는 뭐 나이가 먹으면 조금 누구를 줄만 또 한데 그게 제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 아니, 나이가 먹어서 더해. 그냥 자식이 진짜 왼수 아닌 왼수 끈이라서 그냥 저도 이렇게 막 지금까지 나왔는데 언니, 결혼할 때부터 그랬잖아. 예예예. 예. 결혼해서 지금까지 저는 자식 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런데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고. 예. 근데 진짜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의심병이, 근데 웃기는 거는 사람. 죄송해요. 나이 드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 근데 진짜 웃긴데 예 말씀하세요. 웃기는 거는 나이가 먹으면 누그러져야 되는데 이건 나이가 먹어서 더해. 오히려 더 고집이 더 세지고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조금은 뭐 누구든지 완전 기세 등등이야. 아직도 기세 등등. 완전 바꾸는 건 힘들지만 좀 유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저도 그러거든요. 제 스스로한테 자꾸 주문을 걸고 막 이렇게 한대. 안 돼요. 갈수록 산이에요. 갈수록 산. 이거 뭘? 여기도 여기도 그래.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제가. 그게 언니의 마음이 아니에요. 네, 고생한, 언니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내가 그랬잖아. 왔다 갔다 한다고. 네. 안 좋게 죽은 조상들. 예를 들어서, 언니가 안 좋은 기분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가동이 돼버려. 그래서, 언니 눈에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제가, 아, 이러다 내가 살인자 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어요, 언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이 막 이게 뒤집으니까 순간 그냥 언니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도 언니가 들리지가 않아요. 귀가 판단을 못 세워요, 언니. 아니, 그 말이 되는 소리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말이 안 되는 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도 열이 받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더 열이 받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있잖아,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답 그것밖에 없다는 소리가 나는 거.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언니.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정말 손소리도 듣기 싫다 그러면 피하세요, 언니. 아니, 피하려고 제가 이혼을 하자 그러는데 갈라서 그래도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이혼 안 해줘요. 이 사람 자기 자존심이 언니를 사랑해서가 아니래. 네. 자기 자존심이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을 해갖고 아니, 내가 돈은 없는 기고 방 하나 얻어줄게. 그냥 나가서 내가 오직하면 내가 따로 살면은 밥도 가서 해주고 반찬도 해다 갖다 줄게 막 살살 꼬드기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포기하세요. 안 돼요. 언니 그거 원하다면 언니가 더 죽어나.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그냥 내가 그랬잖아요. 내 새끼들 위해서. 포기를 하고 살면서도 가끔 그냥 울뚝불뚝 제가 그랬잖아요. 오니까. 평소 때는 그냥 봐줘. 아니 한날은 운동하고 오는데 꼬드보기 싫어. 저, 예, 저녁에 아니 저 낮에는 시간이 뭐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저녁 먹고 제가 그 남한산 입구에 거기에 그냥 인도잔디에 그냥 한 시간 정도 걷고 저번 날은 운동하고 오는데 나중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길에서 마주쳤는데 저는 뭐 집에 가서 그냥 빨리 뭐 하고 자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들어오더니 아까 같이 오는 남자는 누구냐 이런. 그럴 때는 제가 딱 확 돌아버리지. 예, 딱 그만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는 사람한테 골프채를 두 개를 지금 얻어다 놨다니까요. 그 갖다 줘요. 그럴 필요 뭐 있었니? 아이들 이미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언니의 마음, 언니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이. 한마디로 귀신이 씌어서 그런 짓을 하겠지. 괜히 일조전으로 후회하지 마시고, 언니 그대가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 있으면 내가 내 내려야 된다. 그 내리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언니. 진짜 일조전으로 잘못하다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내 팔자가 일어나 보다 하고, 그냥 인정하시면서, 왜 내가 이러지 말고 그 저도 만약에 왜 나한테 와서 이러세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 못 살았겠죠. 저도 무슨 일을 저질렀겠지. 근데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여서 나를 내려놓고 그래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를 무당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언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니나 저나 진짜 배치장 한 장 차이거든, 사준. 근데 잘 내려놔, 언니, 진짜. 제가 결혼을 안 해서야 맞는 거예요. 아니죠. 네. 잘못 갔죠. 네. 안 만날 사람을, 못 만날 사람을 만났어. 맞아요. 그리고 실수를 했다 치면, 그러면은 젊어서, 이혼도 젊어서 해야지. 아니, 고생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머리에. 아, 지금 그만 하루를 살아도 좀 마음, 지금. 그럴 날 있어요, 언니. 이 시점에 와서 뭐, 무슨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뭐 저는 근데, 오늘 먹다가 내일 죽는 한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게 좀 가고 싶어서 그런. 그럴 날 멀지 않았다는 소리 나와요.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아니, 아시겠죠? 예, 나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죽어버리시면 싶은지.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억울하잖아요, 지금 죽으면. 아, 억울할 것도 없어요. 뭐? 아니요, 언니 지금 죽으면 안 돼. 빛나는 전도 안 돼. 빛나는 인생도 아닌데 무슨 아니야. 뭐가 그리 억울하겠어요, 억울한.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은 언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편히 살다가 죽을 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근데 제가 막 나이 들어갖고 저 이제 요 앞전에 이사를 했는데 한 5개월 살다 이사를 또 했어요. 막 돈에 맞춰갖고 그냥 또 우리 아들 집하고 가까이 간다고 그냥 이 가까이 가다 보니 그 사방이 건물이 둘러싸인 가운데 있는 집에 가는데 막 낮에도 그냥 깜깜해서
불을 안 켜면 신발을 못 찾아올 정도 그런 집을 갔거든요. 거기 가갖고 제가 막 너무 그냥 몸도 안 좋고 이게 마음대로. 그래서 거기 동네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그 보살님한테 가보니까 당장 이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사를 했어요. 뭐 이거는 뭐 이거 뭐 구설을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고 뭐 행편도 그렇게 안 되지 않냐고 그 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원래 집보다 조금 밝기는 한데 뭐 이사를 해도 크게 뭐 이게 내 몸이 돼서는 이제 어두운 게 싫어서 나오긴 했는데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아. 그게 지방령이 아니라 언니는 언니 조상들이 왕래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해도 마찬가지야. 그 조상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런 데다가 전에 살던 데는 그것도 안 좋은 기운도 많은 데다가 또 그래 보니 언니가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는 데는 지방령은 없는 걸로 보여요. 지금. 괜찮아요. 근데 지금 근데 있는 곳은 괜찮은데. 요 앞전에 5개월 살다 나온 데는 그분 말씀이 뭐 여기서 안 좋게 죽어 나간 사람이 있다고. 그렇지. 그런 그게 지방령이거든. 그러니까 나가지 못해가 거기 있는 귀신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다 언니가 조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이 있으니 더 하겠지. 근데 지금 옮긴 곳에는 그게 없어. 없고 그냥 조상들만 왕래를 하는 거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라고. 그 오직하면 거기서 있을 때 너무 제가 힘들어가 제 손으로 119를 불렀다니까. 네, 그럴 수밖에 새벽에. 없죠. 그럼요. 언니 무서워서 잠 못 자요. 예, 새벽에 119를 불러. 그러니까 언니는 딴 거 없어요. 뭐 여기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똑같은 답이에요. 딴 거 없어. 조상님들 잘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많이 기도해 드리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 우리 예수모 집에는 아들 딸들도 다 잘 사는데 뭐 야, 내한테. 저도 내한테 이렇게 오시는 해가지고. 분이 외가 쪽에서 오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큰일 났네. 나도. 비록 성은 심씨를 달고 있지만 김씨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시고 이렇게 저 안 그래도 힘든데 제발 좀 가세요 하고 기도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돼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절 발강제로 시집을 보내갖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싶어. 근데 원망하실 것도 없어요. 괜찮아. 지금 와서 원망해봐야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절에 좀 가시면서 조사님도 저 좋아주세요 하고 기도 드리고 평소 때도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내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언니는 딴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된대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살고 뭐 남을 뭐 전원 때문에 이렇게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안 갔으면 가기 싫었으면 도망가지 뭐하러 시집을 갔냐 소리도 나와. 시집 참 그 그러니까. 골짜기 옛날에 시골에 그 뭐 배운 게 있어요. 뭐가 뭐. 그러니까 하여튼 도망갈 이제는 곳에 이제 다 끝났어요.